때려. 왜? 내가 뭘 잘못했다고? 사람이 물건 아니잖아. 아무리 결혼했어도 교수님이 사모님 소유물이 아니잖아요. 교수님이 싫다는데 왜 이혼을 안 해요? 그쪽은 좋은 남자 새로 만나 살면 되잖아. 왜 이렇게 어리석어요? 나보다 나이도 훨씬 많으신 분이. 교수님은 절대 사모님한테 다시 돌아가지 않아요. 저 역시 보내드리지 않을 거고요. 그러니까 포기하세요. 이혼하세요. 아니면 차라리 죽어버리든가! 어디서 바람핀 년이 지금 위자료 달라고 난리야! 바람은 그쪽이 먼저 피셨잖아요. 그리고 바람은 맞바람이 최고요. 때려봐! 어이구 그냥 이래 그냥! 너 땅바닥에서 피했어! 이리 와! 너! 어우 저 이혼 때문에 오셨어요? 금방 끝납니다. 잠깐만 기다리세요. 너도 뭐야! 야 이게 얼마짜리 원룸이야! Thank you.